안녕하세요. 서칠교 작가와 함께하는 귀로 보고 눈으로 듣는 불교 미술 이야기 시즌 3 계속됩니다. 이곳은 철원에 위치한 도피안사입니다. 이 도피안사에 저희 지금 뒤에 보이는 철불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요. 이 철불 또한 지난번에 봤던 장흥보림사의 철불과 칠상사의 철불과 함께 9세기경에 조성된 철불이라고 합니다. 이 철불은 등에 명문이 가득 쓰여져 있는데요.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금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철불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, 이 철불은 유일하게 이 대좌까지 같이 철로 조성되어 있는 유일한 부처님이기도 합니다. 그 이 철불은 장흥보림사에서 봤던 그 큰 철불과 함께 이 부처님 몸에 명문이 새겨져 있습니다. 그 장흥보림사 부처님은 이쪽 왼쪽 팔 뒷면에 새겨져 있었는데요. 이 부처님은 보시다시피 크기가 아담하고 그러다 보니까 등에 이만한 크기로 그런 글자판이 같이 주조가 돼 있어요. 그 내용이 보면은 신라 경문왕 5년 그 서기로 하면은 865년이라고 합니다. 그때 1500명이 결사를 해서 이 불사를 이루어냈다.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. 그런 내용을 짐작해 보건데 그 1500명이라는 사람이 모여서 했다는 것은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만큼 이 불사 비용이 많이 들었다 하는 내용 한 가지 하고 그때 당시에 1500명이라는 단체가 이런 불사를 위해서 구성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이 불교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이 탄탄한 위치에 있었던가 하는 그런 것까지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지금 이 부처님은 저희가 세 번째 보는 철불이에요. 첫 번째는 장흥보림사에서 거의 5m에 가까운 엄청 큰 부처님을 봤고요. 그리고 남원 실상사에서도 철불을 봤어요. 그리고 세 번째 이 도피안사에서 보는 철불인데 그 세 그 철불이 모두 다 신라 말에 9세기경에 조성된 어떤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다른 점은 장흥이라는 곳과 남원이라는 곳 그리고 철원이라는 곳 이런 지역적인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. 그 장흥보림사 철불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개성 있고 힘이 있는 그런 조각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. 남원 실상사에서 봤던 철불은 오히려 경주 쪽에서나 봄직한 되게 세련된 조각 양식을 갖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근데 이 철원의 도피안사에 있는 이 철불은 그 둘과는 또 다른 아주 매력이 있어요. 저희 예전에 그 도판을 통해서 이 철불을 몇 번 봤었는데 그때는 이 볼륨이 그렇게 크지 않은 부처님이에요.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머리, 가슴이 거의 일자로 떨어지면서 이런 앞으로 나오고 뒤로 들어가고 하는 이런 굴곡들이 없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일자로 툭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라 볼륨감에서 오는 그런 느낌들은 굉장히 약하다고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옷주름 같은 것들도 보면 제가 남원 실상사 부처님 옷주름 조각했는 거 보고 굉장히 감탄을 하고 그 옷주름 하나하나에 볼륨이 들어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보면서 참 너무 잘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에 반하면은 너무 밋밋하게 좀 획일화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. 이런 것들이 그 지역에서 활동하던 작가들의 어떤 풍이 있는 것 같아요. 그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그 경상북도 지역에서 나오는 9세기 조각들하고 그리고 우리가 장흥이라는 전라도 끝에 있는 그쪽에 있는 거하고
되게 좀 달랐고요. 여기는 강원도예요. 강원도 철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조각사들이 하던 그런 기법들이 좀 같은 시기였지만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나오고 있다는 게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은 획일화되고 단순화됐다 하는 이런 점들이 어떤 그 조각, 사실적인 조각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게 가치가 없다고 좀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현대미술 쪽에서 봤을 때는 무조건 사실을 똑같이 가지고 뺏겨온다 하는 그런 데에서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아요. 그런 것들이 작가의 어떤 그 감성이라든가 머릿속에서 상상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것과 합해져서 뭔가 실제하지 않지만 새로운 모습들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에 훨씬 더 큰 가치를 두고 있거든요. 9세기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좀 현대 조각에 가깝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매력적이에요. 그때 당시에 어떤 기준이란 그 9세기 신라 시대 조각의 기준은 항상 석굴암이었거든요. 석굴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볼륨도 약하고 옷자락 표현하는 것도 좀 획일적이고 그런 것들이 단순히 뭐 퇴보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거는 이 사람들이 정성을 들이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. 보면은 여기 옷주름 하나하나 내려오는 것들을 잡아내고 거기에 다듬고 한 것들에서 굉장한 정성을 엿볼 수가 있거든요. 이게 이 사람들의 뭐 어떤 조각 수법이 좀 떨어진다 내지는 정성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은 하나도 없어요. 굉장히 정성스럽게 다듬고 이 얼굴에서 목으로 떨어지는 저런 면, 목에서 가슴으로 나오는 볼륨 저런 것들이 굉장히 잘 다듬어져 있어요. 제가 직접 조각을 할 때도 저런 부분들 상당히 신경 쓰고 또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척 봤을 때 아주 편안하게 이 볼륨이 움직이는 게 너무 쉽고 편하게 움직이는 그런 걸 볼 수 있거든요. 그 쉽고 편하게 움직인다는 게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. 이 사람들이 그만큼 정성 들여서 아주 그 심혈을 기울여서 조각을 했다는 그런 반증이거든요. 그리고 특히나 이 얼굴 부분에서 이 천은 도피안사 비로자나 부처님은 이 표정이 아주 압권인 그런 느낌이 들어요. 보면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처의 상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석굴암 부처님이 항상 그 기준이 됐었거든요. 그 기준이 되고 거기에서부터 어떤 그 불상의 이미지라는 게 파생돼 나오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굉장히 파격적이에요. 어떻게 파격적인가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냥 사람 얼굴을 보고 그대로 모사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그 코 부분이라든가 특히 입 부분, 저 입 부분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대체적인 형태, 그 입의 형태가 아마 저런 형태가 아닌가 싶어요. 그 동양인들,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얼굴 다 그대로거든요. 그리고 뭔가 다르다고 하면은 저 눈 부분만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게 좀 길게 뽑아서 이지적인 느낌을 나타낸 그런 표현인데 이 코나 입이나 이 턱에서부터 이 아래로 목으로 떨어지는 이런 볼륨들 이런 것들이 진짜 사람을 모델링을 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살아있는 사람 같은 그런 이미지가 많이 느껴져요.